뭐야? 그러게나 말이다. 에휴, 살아있었을 때는 좀 저렇게 봐주지. 근데 저분은 여기 왜 또 왔을까요? 설마 그새 나몰래 전원 보낸 거야? 뭐하고 싸돌아 다니느라 지 몸이 이상한지도 몰라. 방이 아직 좀 휑하지? 좀만 있어봐. 보자. 뭐부터 해야 하나. 한승환, 네가 여기 왜? 방은 마음에 드시는지요? 좋은 방이네요. 볕도 잘 들고. 빈병실 귀할 텐데 배려해줘서 감사해요. 아,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. 큰 결심 해주신 거 병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. 진작 이렇게 모셨어야 했는데 제가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. 이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. 네, 알아요. 회장님 때문에도 경황 없으신 거. 부탁하신 대로 중환자실 정은미 간호사를 담당 간호사로 배치했습니다.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주세요.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여전하시네요. 여전히 친절하세요. 책은 저쪽에 놔주세요. 상자는 책상 옆에 놔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식탁은 그 앞에 놓을게요. 암마커튼으로 바꿔야겠네. 이게 다 뭐예요? 오셨어요? 간병인 구할 때까진 당분간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. 거의 살림을 차리셨네요? 네? 살림은 무슨 그 연구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 사람 방에 얹혀 사는 거죠. 누구세요? 안녕. 야. 무슨 일이야? 나 무슨 일 있어?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. 아이, 그게 무슨 소리야. 멀쩡한 너희 집 놔두고 네가 여기서 왜 살아? 멀어서 오가기 번거롭고 공부할 시간도 아낄 겸 해서?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너한테 얹혀 사는 거지. 생활비 반들게. 아,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안 돼. 가, 빨리 가. 내가 데려다 줄게. 야.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미리 좀 땡겨 살면 안 되냐?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그러니까 빨리 가. 데려다 줄게. 이 시간에? 차 끊겼는데? 택시 있어. 나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. 뭐? 밥을 안 먹었어?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되지. 야, 그리고 너는 이 시간까지 밥을 왜 안 먹고 다니는 거야? 내가 몇 번을 얘기해. 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. 아, 그리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. 어떻게 사람이 밥 먹는 걸 까먹냐? 어이구. 아,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몇 번씩 챙겨줘야 돼. 챙겨줄 수도 없어, 이제. 아, 진짜 말 그렇게 안 되죠, 진짜. 에이. 아니, 저기, 오늘 밥만 먹는 거야. 그 이상은 안 돼. 나 분명히 얘기했어. 안 돼. 그 이상? 그 이상 뭔데? 자고 가는 아닌데,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. 안 되는 거야. 영민아, 우리 나중에 꼭 이렇게 살자. 이렇게 살면서 병원 하나 접수해버리자. 너 흉부외과? 나 신경외과. 어때? 멋있겠지? 내일부터 전반적인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. 내일부터 이 순서대로 투약해 주시고요. 혈압도 잘 체크해 주세요. 이
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? 당신 대체